자, 반갑습니다. 자, 시멘트 창고입니다. 시멘트 창고. 자, 먼저 첫 번째 개요입니다. 자, 개요. 자,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공구 이런 보관을 위하여 각종 창고를 설치합니다. 그 중에서 시멘트 석회 창고는 방습을 필요로 하고요. 하기 위험이 있는 건조된 목재, 내장재 등의 저장 창고 위치와 구조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개요.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공구 보관에서 각 창고를 하는데 특히 시멘트 석회 창고는 방습, 하기 위험이 있는 것은 건조목재 내장재 이런 것들 위치하고 구조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릅니다. 자, 두 번째 구조입니다. 먼저 간단한 나무 구조 또는 뭐 상관없어요. 통풍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30c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지붕에는 비가 새지 말아야 됩니다. 벽이나 천장은 기미라기 하고요. 함석판을 붙입니다. 바닥은 철판 깔기를 이상으로 하고요. 네 번째 중요합니다. 창은 채광은 오케이. 통풍은 안 됩니다. 왜 통풍이 안 되냐면 우리가 공기 중에 습도가 있기 때문에 이 습기가 시멘트와 접합을 하게 되면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통풍이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바닥에 30cm 이상, 지붕에 비가 당연히 기민하게 하고, 바닥에서 창은 채광은 되지만 통풍은 안 되는 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면적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A는 면적은 0.4 뉴턴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필요한 면적은 0.4.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주의사항. 1번 600 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 저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600 포대를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 전량의 3분의 1 저장, 높이 쌓기는 13포대 이하. 네 번째, 마루 면적 1해배당은 50포대 적재. 자, 주의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창고는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개요. 재료 공구 봉안에 의해서 주로 창고를 이용하지만 시멘트와 석회장고는 방석, 하기외관 이런 것들. 그래서 전열권을 한다. 구조는 간단하면 안 돼. 통풍이 안 된다. 자, 통풍, 체감하고 그냥 통풍이 안 되는 거. 반에 30cm. 필요한 면적은 A는 면적입니다. 0.4. 여기서 N은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량, N은 쌓는 높이의 단수입니다. 주의사항, 600% 인내는 전량 저장, 이상은 3분의 1, 높이 쌓기는 13포대 이하. 바다 면적은 1회비당 50방. 시멘트 창고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